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도 하게 되면 정말 면적이 넓고요. 어느 지역의 한 면에만 가서 확인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포털, 부동산 포털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지도 서비스, 필지별 부동산 종합 정보고요. 실거래가, 증강현실, 주변의 중개사무소까지 바로 나타나고요. 개발 정보도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건물 번호판, 물류산업, 버스 정보 시스템까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기서 지도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네, 지도 서비스에서도 검색, 길찾기, 주변 정보, 적어찾기도 할수 있고요. 지도의 종류를 보게 되면 현재 새 주소, 연속, 개별 공시지가 지도나 항공 지도, 항공 지적도 항공 지도까지 정말 잘 되어 있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 사이트입니다. 메인 메뉴로 가서 다시 가서 이게 필지별 부동산 정보인데요. 현재 남양주시를 한번 볼게요. 남양주시를 볼게요. 남양주시 수덕면 입성리 번지수는 107에 4번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덕면 107의 4번지에 대한 지도 이동부터 개발 정보까지 정보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번지수만 알면 현재 어떤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조회, 예를 들어서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실거래가 조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필지 종합 정보에 들어가서 입력을 시키면 주변에 중개 사무소까지 다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개발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건물 번호판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에 관련된 자료가 현장에서 바로 필요하다 했었을 경우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을 핸드폰에 다운받으셔서 현장에서 토지, 건축물, 토지 이용 규제 확인 등 여러 가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경기도 부동산 포털 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현장에서 정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재 몇 가지 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이 정도 앱만 가지고도 웬만한 거는 충분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심지어 본 필지에 내가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을 짓고 싶다 했었을 때 다세대 주택 가능 여부도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앱을 다운받으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우리 회원님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